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길이길이세의 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이름들. 자, 2월의 마지막 날, 증시는 또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오늘 코스피 0.8% 상승으로 어제 하락을 어느 정도 되돌리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보다 상승 종목이 2배 정도 많습니다. 매동도 좋습니다. 개인 2천억 매도, 외국인 100억 매수, 기관 2천억 매수, 연기금 300억 정도 매수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연기금 무엇을 사고 있을까요? LG엔솔, 삼성전자, 네이버, 기아, SK하이닉스, 카카오뱅크, 포스코케미칼을 매수합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더 좋은 흐름을 나타냅니다. 오늘 2차 전지가 좋아서 그런 걸까요? 1.3% 상승하고 있습니다. 환율은 3.6원 하락해 1316.9원, 미국 선물은 0.2%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선물은 외국인의 4천억대 매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정반대 분위기라서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유럽에서 훈풍이 불어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테슬라는 또 상승 마감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2차 전지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고, 그리고 플러스 오늘 이 소식이 나왔죠. LNF가 테슬라랑 3.8조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안 그래도 불타고 있는 2차 전지에 기름을 갖다 부었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대부분 상승 중 2차 전지가 크게 오르는 모습 나타냅니다. 오늘 강한 섹터는 2차 전지 관련주, 웹툰 관련주, 폐배터리 관련주. 그 반면 약한 섹터는 해운 관련주, 보험 관련주, 조선 관련주, 철강 관련주가 약한 흐름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는 시기준 외국인 매수하는 종목인 LG엔솔, 현대차,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하나에로스페이스, LG화학, 하이브, HMM, KT, NC소프트를 매수합니다. 빠이요!